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줄은 한성 BH 디바이스 ENG입니다. 먼저 한성 보겠습니다. 동사는 마인 등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여성복 시장의 절대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3월 SK네트워크 패션 사업부 인수하면서 국내 빅4 패션 업체에 합류한, 그 이후에 약간 실적 개선의 지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본업 쪽에서 유통망이 좀 확장이 되고 온라인 H 패션몰 온라인 강화를 통해서 양질의 성장을 이제 3분기 이후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화장품 사업이 추가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국면은 PER 8배로서 밸류에이션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 BH 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 인쇄 회로기판 FPCB로 알려져 있죠. 전문업체인데 내년도 폴더블폰이 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 북미 고객사 아이워크타 체험, 그다음에 디지털이제 매출 시작, 디스플레이 PCB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G 공급이 모델이 시작되는데, 내년도에 MMWA 모델 대상 안테나 개수 증가로 5G 성장에 대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 향 매출도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은 5G 안테나 및 EV 배터리 공급 규모가 가시화되고 성장 전망치가 굉장히 가속화할 때 전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 디바이스 ENG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업체인데, 올해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중국 업체들 신규 라인 투자로 세정 장비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 내년도는 제품 다각화하고 고객사 다변화로 이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현재 퍼가 5에서 7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그러니까 내년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